자, 전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ISO 1504 스파이스에 대한 국제 표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스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임프루브먼트 앤 캐피빌리티 데터미네이션의 약자를 모은 게 스파이스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스파이스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다양한 향신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특정 조직에 이 영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개선과 역량 평가 에 대한 국제 표준입니다. 이게 바로 정의가 되겠죠. 이 풀네임을 해석하면 정의가 됩니다. 완만 있고 하우가 없는 ISO 1207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우까지 제공하는 국제 표준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역량을 평가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다수의 프로세스 심사 모델인 CMMI와 ISO 9000 등의 장점을 수용한 통합 모델로서 CMMI와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이 점도 중요합니다. 표준 구성도는 이 표준에 대한 9개의 영역은 파트 1부터 파트 9번까지, 즉 개념의 소개의 용어의 정의까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파트 7, 8, 9가 7, 8, 6이 하부에 이루어져 있고 7, 8을 합친 그러니까 7, 8의 프로세스 개선과 능력 판정을 위한 가이드를 이용해서 심사를 수행하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 역량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심사를 수행하고 심사 수행 때는 심사 수행 가이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능력에 대한 참조 모델이 필요하고 심사 모델과 지표에 대한 지침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로 ISO 1504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ISO 1504의 평가 모델, 즉 심사를 하기 위한 평가 모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ISO 1504는 자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프로세스 수행 능력 모델하고 프로세스 차원 모델을 두 개를 합친 2차원 구조의 평가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세스 수행 능력 차원은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6단계로 표현할 수가 있고 각각 프로세스에 대한 프로세스 차원은 5개의 프로세스 범주와 24개의 탑 레벨 그리고 16개의 세컨드 레벨, 그 다음 하부 레벨이죠. 그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다. 총 40개로 이루어져 있다. 40개로 정의되어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X축 있는 프로세스 차원 모델을 보시면 5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다고 암기는 세스모입니다. 세스모. 5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고 세스모는 뭐의 약자냐? 커스터머 서플라이어, 그 다음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서포팅, 그 다음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오가니제이션의 약자로 세스모로 해주시면 되고 X축의 이 프로세스 범주는 고객 공급자,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지원, 관리 조직의 5개라는 점을 꼭 암기를 하셨죠. 프로세스 차원은 5개 차원입니다. 그리고 탑 레벨 24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스 공급자 쪽에서는 획득 공급 요구사항 도출과 운영에 COS 1부터 4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는 ENG 1부터 개발 유지 보수 두 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원 프로세스는 SUP 1부터 8까지 문서화 형상 관리, 품질 보증, 검증 확인, 리뷰 감사 문제 해결. 지금 보시면 획득 공급 이 부분은 ISO 1207에 소속되어 있는 키워드들이고, 그 다음에 지원 프로세스에는 문서화 형상 관리 이 부분도 ISO 1207에도 있지만 CMMI도 있는 키워드들이에요. 특히 검증 확인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CMMI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ISO 1207과 CMMI로부터 다 얼라인먼트 된 그런 표준이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 프로세스도 MAN 1부터 4까지 관리, 프로젝트 관리, 품질 관리, 위험 관리도 마찬가지로 다 CMMI에 종속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직 프로세스에 ORG 1부터 6, 조직 배치, 개선 활동 프로세스, 인력 관리, 기반 관리, 측정 도구 재사용과 같은 것들이 전부 합치면 지금 24개가 탑 레벨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프로세스 차원에 대한 부분이, 1504 프로세스 차원에 대한 게 만약에 나오면, 이 5개의 카테고리에서 적어도 탑 레벨 24개까지는 기술이 되면, 좋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Y축입니다. Y축 프로세스 능력 수준을 보시면 Y축은 조직이 특정 프로세스 달성하거나 달성 목표에 가능한 현재 능력 수준을 6단계로 표현을 해서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레이드를 매겨주는 거죠.
그 6단계를 먼저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IPM EPO로 암기를 하시고요. IPM EPO. 불완전하다. 그다음에 퍼폼드 실행하다. 매니지드, 에스테블리시드, 그다음에 프리디케이터블, 옵티마이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도 CMMI하고 비교를 하면 CMMI의 연속적 표현. 왜냐면 ISO 15504는 CMMI의 연속적 표현하고 얼라인먼트 되거든요. 여기 보면 IPM DQO잖아요. IPM DQO. 여기서는 IPM EPO잖아요. 그래서 CMMI의 연속적 표현 모델하고 두 개를 놓고 보면 레벨 간 균형은 유사합니다. 레벨 간 균형은 유사하고, 다만 등급에 대한 등급에 대한 고유명사만 좀 틀리다는 거죠. 그 부분만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레벨 제로는 이제 불완전한 수준이고, 프로세스가 구현되지 못했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단계. 그 다음에 레벨 1 단계는 퍼포먼드 단계는 실행된 수준이라고 하고, 목적을 달성하지만 계획되거나 추적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니셜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업자의 능력에 따라서 성과가 좌우되는 뭐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매니지드 단계는 CMMI 레벨 2랑 같습니다. 특정 프로젝트 내에서 프로세스가 정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계를 보시면 되고, Established 단계 3단계에도 CMMI 레벨 3의 Defined 단계와 같다. 표준 프로세스가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조직 간에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통합이 되어 있는 단계고. 그 다음에 Predictable 단계인 예측 가능한 수준인 4단계는, 이때는 이제 정량적인 이해라는 표현을 써서 결국은 CMMI 레벨 4인 정량적 관리가 가능한 단계랑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뭐 옵티마이징 단계까지도 같고요. 각 단계별로 주장하는 그 단계의 레벨 수준은 CMMI 레벨과 유사하거나 거의 같고, 다만 쓰는 이 용어만 좀 틀리기 때문에 CMMI의 연속적 표현과 같이 공부를 해 두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